그렇죠, 그거예요. 자, 이게 뭐를 설명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방금 예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영화가 흥미를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디 슬레라고 할 때는 인터레스 팅 이렇게 돼요. 네, 그 감정을 주는 쪽이면 ing. 자, 반대로 내가 흥미있었어. 나는 흥미를 느꼈어요. 그러면 I was 인터 그쵸 레슨 키드가 돼요. 네, 그거 있었어. 네, 기억력이 좋은데.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쪽, 그러면 PT 주로 ED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를 꾸며주는지를 봐야 돼요. 이렇게 주어를 꾸며주는 보어 자리 있지 얘들아, 비동사 뒷자리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은 흥미로운 영화였다라고 할 때, it was an interesting movie라고 해서, 자, 이렇게 바로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앞에서 형용사처럼. 네. 요 감정 관련 동사가 어떤 말을 꾸며주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영화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interesting movie가 되고요. 그래서 수윤이랑 예빈이는 일단은 풀어볼게. 풀어보고 채점해보고. 수 미역 나에게 어디? 내가 받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오늘 약간 21번에 this kind of rainy season, 이러한 종류의 비가 오는 계절은 매우 계절에 어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계절은 내가 나에게 우울감을 주죠. 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비동사는 얘들아, 비동사는 주어, 동사 다음에 뭐 나오니? 요 자리가 비동사인 거고, 비동사가 몇 형식이니? 네, 보어가 나와요. 비동사는요,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보어가 나오는데, 자, 보어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주격 보어예요. 주격 보어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 비동사 뒷자리는 주어를 꾸며주고 있겠죠. 그래서 주어와의 관계를 봐야 돼요. 아까 예민이가 21번 쪽에서 그 this kind of rainy day is season이었니? 네. is 자 depressing을 쓸지 되고, 아니면은 ED를 쓸지. 뒤에 to be가 나와 있었죠? 자, to be는 근데 얘들아 전명구예요. 나에게 어떻습니다라고 해서요, 비동사의 뒷자리를 봐야 돼요. 자, is 뒷자리를 보면은 이게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말 못쓸래는요, 주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계절은, 비 오는 계절은 우울감을 느낄 수가 있니? 없죠. 우울감을 주는 대상이 되죠. 그래서 ing가 돼요. 비동사 나와 있는 경우는 주어랑 비교하세요. 왜냐면 요 자리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수원이가 네, 뭐요? 라고 하는데. 네, 여기 미에다가 맞춰야 돼요. 아니면 시즌에 맞춰야 돼요. 또 이러겠죠. 그래서 비동사 뒷자리에 있는 감정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 자리예요. 주어랑. 아나? 얘네 지금 채점 중이야. 그래서 질문 풀었던 것 중에서 다시 봐도 이건 좀 모르겠다, 그런 것들 있으면 질문들을 하시고, 쌤은 잠깐.
안에 분수가 들어있나? 대표는 사이즈에 들어가는 신문. 소환이도 여기 있나? 다 나와줬나? 감정 관련된 거. 풀어보고 채점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볼 거야. 테스트를 봐서 10%까지. 어떤 거예요? 내신 문서트? 내신 문서트 6과 토요일까지. 교재 안에 있는 6과 그것도 토요일까지. 웬만하면 오늘 다 하고 가되 저 할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저 진짜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우분의 언니는 저기 뭐니 하식스까지 먹으면서 내 몸을 지금 버려가면서 하식스가 엄청 하잖아요. 하식스가 고카페인 음료여가지고 먹으면은 물론 자려면 잘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잘 안 자고 싶어. 근데 좀 안 자고 싶을 땐 도움이 될 수가 있지. 네, 나는 그거를 먹고 잘 수가 있어. 정확히는 핫식스는 아니고 그래도 먹어. 봐봐, 이거 봐. 소름이다, 야. 아까 얘기했잖아, 뭐. 야, 조금씩 얘기했어. 내가 분명히 최소한의 질문하다고 했지. 자, 요 비동사 자리는요, 주격 보어 자리에요. 수원아, 문장의 형식 혹시 예전에 공부했었니? 1형식, 2형식 이런 거? 2형식이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잖니? 이 보어가 주격 보어 자리여서 보충 설명해주는 주어를 기준으로 주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I인지예요. 근데 이 종류의 계절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어감을 주죠. 그래서 depressing. 그 뒤에 나오는 게 우울감을 우울하게 하다. 네. 그리고 얘들아, 동사 자체가 거기 아마 how interesting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가 라고 하는데 그 상황의 재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how interesting이 돼요. 주어가 시작이 되잖아. 주어예요.
실망감을 많이 느낀 거죠. 내가 감정을 느끼는 이기 그 감정을 느끼고 이기니 아까 설명할 때 같이 듣지 정말 아, 진짜 무시하다 같은 거를 진짜 감정을 느끼는 거면 저도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 감정을 주는 거면 ING 네 ING가 능동적으로 주는 거 우리가 수동적으로 느끼는 거 이게 여기 적어놨네 능동수동으로 말했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많냐고? 왜 때문에? 왜 때문일까? 15년 9월도 작년 이제 보는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많이 어려웠니? 영어 자세히 보시는 분들인데 근데 내 지금 표정 치료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어려웠어. 프로그램 숙제를 들었고 그리고 시험 앞으로 모두 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야, 우리 방금 27번 있는 분들지?
아니 그 아름다운 소리가 너에게 아니야 우리야 느낀 거잖아 아니 그 아름다운 소리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들 봐봐 다 들어봐 나의 친구들 그녀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그게 빠졌거든 아예 그 이야기에 우리가 빠졌거든 그게 얘기야 나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잘 그릴 수가 없어. 영어 교육의 예술 러닝인가?
아팠어요. 네. 잠깐만 지금 시간이 10시까지, 10시까지 고정이야. 하루에 4시간 반, 5시간씩 토요일에 꼭 나오고요. 자, 비동사 뒷자리가 주격 보어라고 했죠. 따라서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거면 PP, 감정을 주는 거면 ING예요. 자, 그는요.
주어 he가 자 보통 사람인 경우 감정을 느끼죠. 네, 그래서 he was bored. 그는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비가 왔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루함을 준다고 하면 이상하게 되죠. 네, 지루함을 느껴서 bored가 되고요. 자, 16번에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 주어 동사 문장이 몇 개가 있니? 두 개가 있죠. 자, 그는 TV를 보았고요. 자, 여기서 문장 끝. 하지만 그것은 자, 여기서 이 시가 읽히는 게 뭐니? TV죠. TV는 매우 그죠. 지루하게 만든 거죠. 지루함을 준 거죠. 네. 그래서 TV가 지루한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따가 또 물어보면은 친구랑 있을 때 계속 물어봤어요. 엄청난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이세 주어에다 맞추면 돼. 얘들아, 비동사 바로 뒤에 있는 거잖아. 주어에 맞추면 돼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 17번도 우리 선생님은 매우 어떻게 보였습니다. 룩도 이형식 동사거든. 따라서 주어에 맞추면 선생님이 충격을 주는 것처럼 보였을까? 충격을 받는 것처럼 보였을까? 자, 선생님이 충격을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뒤에 보면은 그 소식, 그 뉴스를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shock가 돼요. 네, shock. 뉴스에. 네. 뉴스에. 숨어서 저거 어디 갔다 오는데, 갔다 오지 마. 피처한테 맞춰야 돼요. 선생님이 주어져. 얘도 shocking이나 shock 자리가 주격 보어 자리예요. 이 형식 동작인데. 그래서 shock예요. shock. 한 사람으로 채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18번에, 자, 저 리포트. 그 보고서는 was very, 자, 보고서가 충격을 느낄까? 아니, 줄까? 주겠죠. 네, 보고서 감정을 느낄 수가 없거든. 무조건 shocking이죠. 네. 와. 앞날이.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 자, 누구에 맞춰야 될까요? 누가 감정을. 리포트. 그렇죠, 리포트. 보고서가 감정을 주기 때문에 아니지. 보고서 감정을 너무 느끼지. 네. 맞아요. 사물이면은 거의 99.99% 확률로 ing예요. 그런 경우는 그런 거 있죠. 그 사물의 영혼이 있겠다든지 귀신 들리는 경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빼고 나머지는 다 감정을 못 느껴요. 자, 그 다음에 19번에서도 his business was successful. 그 사업이 성공적이지도 못했죠. 자, 문장 끝나고 so 그래서 그는 실망감을 네, 느꼈겠죠. disappointed, 실망감을 느낀 뒤에 얼라즈며 많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괜찮니? 네. 자, 20번에도 이르지어 내려. 자, 그것이잖아, 얘들아. 사람한테 그거라고 하니? 안 하죠. 그러면 높은 확률로 뭐니? 실망감을, 네, 주겠죠. ing요. 보니까 그것은 약간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그 뒤에서 설명해줘. 나의 사업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해서는 그 사실이 약간 실망을 주었습니다. 아, 동물. 근데, 웬만하면 개 같은 것도 약간, 개 같은 것도 약간 이수로 봤거든. 근데, 엄청난 개 애호가 아니면은 강아지가 행복했으면 이런 거 잘 안 나와, 시험 보자. 그래서, 이시면은 웬만하면 사물이에요. 네. 근데 솔직히, 걔가 좋은지 싫은지는 잘 모르잖아, 뭐야, 그 아니에요, 꼬리 흔들려 좋은데. 반가운 거야? 반가운 거야? 세상에. 너가 그런 거 아니야? 예비가 얼어버리는 거. 너무 신경 쓰이게. 자, 나머지도 비슷해요. 뜬 모르는 거 혹시 있을까봐. terrify. 아, satisfy 만족을 준다는 뜻이에요. 만족시키다라는 뜻이어서. 와, 어디니? 몇 번에? 5번? 아, pleasing. 기쁨을 주는 이란 뜻이에요. 기쁨을 주다. 요, 제발의 please랑 똑같은데, 그 동사로 쓰일 때는 기쁨을 주다가 돼요. 뭐를? 아, 주어가 되겠죠. 자, 주격 보호자의 비동사 뒷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함을, 기쁨을 느꼈겠죠.
급하게 활기에 초대를 받아서 그래요. 3주 5번에 자, 나는 좋아하는데 이런 종류의 자, 이럴 땐 또 예외예요. 자, 비동사가 안 나왔죠. 그리고 기쁨을 주는 냄새, 음식이 기쁨을 주는 냄새가 되죠. 여기 앞에서 느끼면 되지, 먹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일명 분사가 형용사와 똑같아. 예를 들어서 형용사가 행복한 인간으로 얘기할 때 happy person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는 행복하다고 해서 I am happy. 비동사 뒤에 나오는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분사도 똑같아요. 자, 비동사 뒤에 나오면 내가 행복한 거니까 나를 기준으로 보고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하는데 35번에서 잘 듣고 있지. 자, 나는 이러한 종류의 음식 냄새를 좋아하는데 기쁨을 주는 음식 냄새겠죠. 지금 요 부분에 스멜을 꾸며주는 거죠. 냄새가 기쁨을 느낄 수 있니? 없어요. 없어요. 뭐 해피 퍼슨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냄새 기쁨을 주는 냄새. 그래서 그 진이고요. 네, 그렇죠. 요것도 또 같은 경우예요. 자, 그녀는 보여주었는데 우리에게 그녀의 놀라운 마법 속임수를 보여주었죠. 자, 어메이즈가 지금 누구를 꾸며주니? 그렇죠. 마법 트릭을 꾸며줘요. 해피 퍼슨이랑 똑같아요. 앞에서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자, 트릭이 놀라움을 느낄 수 있니? 없죠. 네, 그러면은 정답은 Amazing. 네, 25번. 25번에 자, 지난밤에 Dear World.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Terrifying. 엄청난, 끔찍한 이런 뜻이고요. 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이런 썬더가 있었습니다. 자, Bear를 꾸며주진 않겠죠. There is는 그냥 뭐뭐지 있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얘기나 얘가 지금 무릎 꾸며준 것 같아. 끔찍한 태풍을 꾸며줘. 썬더, 번개를 꾸며줘요. 그래서 얘가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Terrifying이고요. 이렇게 해피 퍼슨처럼 앞에서 꾸며주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분사랑 형용사랑 똑같다고 그리고 적어놓은 게 프린트 위에 해피 퍼슨 적어놓은 I am happy 이렇게 적어놓은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로 앞에서 꾸며주거나 아니면 기동사 뒤에서 나와서 주어로 꾸며주거나 그러니 수아나? 뭐라 그랬는데? 끝부분 들었구나. 이거 정확해요. 야, 수련이는 거의 행복불명불인데 이게 햇빛은 나왔니? 그래서 오늘 징계방송 왜? 징계를 나도 이렇게 진짜? 네, 진짜? 야, 아니 수련이는 전화를 안 받아. 이런 경우 흔치 않거든? 보통 너네한테 전화하면 바로 안 받지만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보통 되게 빨리 받으시는 분이란 말이야. 아버님도 있는데 이거 하시려고 필요하면 엄마가 아빠가 두 분 다 양육자인데 네. 근데 잠수타면 이제 다 밀려서 수영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영 점수 날리고 수영 점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미스테리야. 네. 아 제발 그러지 마 진짜. 맞아요. 그래 현재 완료 그거 좀 이어가니 현재 완료 아니요 지금 그러면 문제를 좀 뽑아줄게요. 정리를 하고 문제로 좀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잘해요. 진짜 현재 계속 정리를 보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 뭐가 해오고 있다. 그쵸, 너무 해오다가 돼요.
아니 지금 그러면 풀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선생님도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 가발자리 있어? 그러면은 잠깐만 수연이는 풀고 싶니? 너도 안 풀고 싶잖아. 네.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도 가발자리가 안 풀리겠어. 먼저 말할 거네. 공개비는 뭐야? 아니 원래 다 풀, 너네는 풀 운영이었어. 얘들아 우리 새삼스럽게. 아 근데 다음 주에 시험이잖아요. 다음 주면 너네 시험이야. 다음 주에는 스케스를 여태까지 하고 있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현실을 직시해야지. 주말에 2일 남았으니까 너네들 설마 일요일날 토요일날 놀 건 아니지. 뭐가? 노는 게 당연해. 안 노는 게 당연해. 네. 그죠. 설마 노는 사람 없겠지. 토요일날 노면은 진짜 시험 그래서 앞자리가 달라져. 현실이. 그 친구는 뭐 이렇게 운동이나 뭐 미술하는 친구니? 아니 뭐 시험 기간에 시험 기간에 사람이 없다고. 그래. 시험 전에 누가 시험 기간에 놀이공원 하라고 했어. 대학생이면 또 몰라. 일부러 대사 시험 기간에 나가 놀이공원 하라고 했어. 자 계속적 용법. 얘들아 have 티피에서 have는 무슨 동사라고 했니? 현재 완료 have 티피에서 have는 무슨 동사니? 그렇죠 조동사예요. 자 일반 동사일 때 have는 원래 무슨 의미야? 가지다죠. 근데 have 티피 때는 가지다라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티피 시제를 모아주기 때문에 조동사 can하고 부정문 의미를 만드는 규칙이 똑같아요. 자, can, 나 수영할 수 없어. I can swim. 어디다가 막 붙여? 나. 네. can 뒤에다 붙이죠. 어, 그래서 have 바로 뒷자리에다가 똑같이 막 붙여요. 그래서 I have none. She has none. 이런 식으로 붙이고요. 의문문 만들 때도 너 수영할 수 있냐? 어떻게 물어보니? Can you swim? 네. 자꾸 도매금을 네, 이렇게 만들죠. 이제 주어가 있으면 그냥 주어랑 have 자리만 바뀌는데 그래서 어, 너 뭐뭐 해왔니? 라고 할 때 have you? Have you?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 어, 경험용법들은 다들 잘 알기 때문에 완료랑 결과만 설명을 해주자면 완료는 주로 일이 끝마쳤을 때 그런 것들이 완료예요. 그래서 finish 아니면은 밑에 나오는 예문에 클로버 있는데 보면은 she has not turned in. turn in 하면은 제출하다는 뜻이에요. 그녀의 페이퍼, 숙제를, 뭐, 종이를 아직 제출하지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뭔가 완료적인 상황들 있지. 거기다가 동작 arrive도 써보세요. 도착하다의 arrive. 여기 문에다가 arrive라고 써볼게. 자, arrive라는 동작이 나오고, arrive라는 동작이 나오고, 주로 완료일 거고, 해석이겠는데 계속과 완료 결과 용법의 차이가 뭐냐면 계속은 행동을 계속하게 하지만
뭐 여기서 3년 동안 일해 왔다 이런 건 괜찮은데 야 숙제를 끝난 처음을 계속 지금까지 끝냈다 지웠다 이런 수가 있잖아. 숙제 페이퍼 제출하고 또 제출했다 선생님한테 뺏었다 제출했다 이런 빼할 수가 없죠. 계속이 안 돼요. 계속해도 이상하지 않을까. 도착하는 도착 공항에 내렸는데 떴다 도착해도 이거 안 되죠. 이상해요. 자 그러고도 비슷해. 자 그걸 위해서 한번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 주웠다 이상하죠? 이런 게 결과예요. 자, 아이폰 버튼 말고 핸드폰 버튼 다리를 네, 그런 게 결과예요. 그래서 완료랑 결과는 이 행동을 계속했을 때 이상한 게 완료랑 결과예요. 그래서 계속이랑 구분해야 돼요. 계속은 그래서 저 제이슨은요 has worked 일해 왔는데 이 회사에서 작년 이래로 일해왔습니다 라고 해서 보통 센스가 있으면 계속적인 법인데요. 작년 이후로 네, 작년 이후로 네 이래왔고요. 너 다음에는 여기 앉을래? 네. 자꾸 이렇게 사극지대에 있으니까 시야가 잘한다. 이래왔다. 이것도 이래오는 상태. 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여기에 직원이라는 상태가 그 지속이 된 거지. 네, 그래서 계속 연결이 되고. 자, it has rained for a week. 일주일 동안 비가 내려왔다. 네, 이것도 계속이에요. 말 그대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료 수제는 이런 과거 표현이랑 쓸 수는 없지만 대신에 주의. since 과거 시점인 경우는 써도 돼요. since 과거 시점인 경우는 이 표현들이 나와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yesterday 또는 last, ago 이런 게 보이는 순간 과거 시제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since가 같이 쓰면 되잖아요. 같이 쓰면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자, it has rained yesterday 이렇게 못 써요, 예린아? 집중력 결핍이 올 것 같으면 알겠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네. 자, it has rained yesterday 이렇게 못 써요. 왜냐면 딱 어제만 비가 나왔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현재 완료는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는 수제이기 때문에 어제만을 얘기하면 말이 안 맞아. 대신에 since 아, 그러면 과거는 이제 문제가 완료는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 보고 설명했었는데 너 끝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끝냈어요. 네, 저는 끝냈어요. 네, 저는 끝냈어요. 라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대답할 수 있는 경우 있죠. 근데 그거의 차이는 뭐냐면 비가 온다라는 거는 그게 그 행동이 계속 계속이 될 수가 없죠. 네, 그 차이에요. 자, 숙제를 끝낸 거는 내가 10번을 지웠다가 또 끝냈다가 지웠다 끝냈다 할 수 없지만 비가 오는 거는 계속 와도 괜찮잖아. 네, 그게 그거고요. 이래서 그냥 수련이 와서 네. 뭐냐면 계속적 용법은 요 have pp 부분이 동작이 계속돼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완료 용법은 숙제를 끝냈다는 계속 끝낼 순 없잖아. 네, 그런 거예요. 그냥 크게만 구분하세요. 일단 완료 나머지 모르고 상관없는데 계속했을 때 말이 되는 게 계속 용법이야. 자, 그래서 몇 번을 풀어보냐면 네. 1번의 가로 1번, 네, 1번의 1번 풀고 그리고 2번 다 풀고 3번의 1번 풀고 3번의 3번 1번의 1번 풀어요. 일단은 나머지 다 해봐도 상관없어. 네. 센스가 뭐뭐 2수로 센스 별표 이거 보이면 계속 좀 용법이에요. 1번에 어제 이후로 비가 계속 오고 있다. 어제 이후로 비가 계속 온다. 왜냐면 이게 완료 시제잖니 얘들아. 그러니까 완료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잖니. 아 진짜 실수한 정말 네 2번 다 풀고 2번 다 풀고 2번 다 풀고 3번에는 1, 2,
1, 2, 3. 저거는 바꾸세요. 네, 그래도 이게 숙제예요. 어, 지금 풀어도 되고, 숙제를 해가지고 와도 되는데. 이게 뭐예요? 9월까지 문제풀이를 다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터져야 된다.